네, 저는 그 지난번에도 한참 막그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긴 한데, 사용자 그 그러니까 디자인을 해놓은 공간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데이터로 삼아서 그거를 그 다시 디자인에 반영하는 거를 해보고 싶어서 그 지난 학기에 그 MIT 수업도 그렇고 그런 거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사실 그 사용자 경험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지가 않은 것 맞죠. 같고, 어떤 방식으로 그걸 뭔가 풀어낼 수 있을지를 잘 그게 모르겠어서. 제가 학교 아카데믹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졸업하고 리서치하고 막 논문 발표하고 이럴 때도, 그때 이제 되게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그 방법론을 찾아내는 연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정서화 정량화 시키는 방법들, 뭐 VR 환경에서 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어떤 건축 환경에서.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몇번 말씀드렸지만 그 비아나라는 그 친구랑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요. 샌디에고에서 교수하고 계신 그두 분이랑 저랑 해가지고 같이 그 저는 중간에 나왔는데 그분 리서치들 이렇게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SOM에서 펀딩 받아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고. 그분이 했던 게 그거야. 뇌과학에 대한 연결해가지고, 이미지 보면 일단 아이 트래킹,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냐, 그리고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것들을 데이터 컬렉트를 하고,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를 나눠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이게 얼만큼 신뢰도 높일 수 있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하는 거야. 네. 어떻게 보면 그 방법론 자체를 연구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때 이거를 컴퓨터를 생각하지 말고 컴퓨테이션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해 줄수 있나 일단 생각을 해봐요. 내가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럼 컴퓨테이션의 문제가 아니야. 너네는 코딩의 한계가 아니라 나의 문제야. 내가 내 문제를 기술을 못 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복잡할수록 문제는 단순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정의하는 지금 이 공간이 좋다, 나쁘다, 사람이 어떻게 퍼셉션을 갖는다, 이런 것도 되게 단순화시켜가지고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좀 기록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가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때 이제 했던 리서치를 좀 말씀드리면 아까 반복되는 거지만 사진 이미지들을 보고 우리가 이걸 평가할 때 좋다, 나쁘다, 그 시각이 어딜 가냐. 이 사람이 이걸로 제안을 둔 거예요. 이걸로만 평가, 이 방법론만 적용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공간이 아니라 공간을 할수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 그 공간을 대체한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이제 메서돌로지를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석박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작업들을 많이 하죠. 근데 디자인 스튜디오 쪽은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이 아웃풋이 될 거고. 그렇죠. 좀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그러려면은, 그걸 하려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상상을 막 하는 거야. 상상을 막 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막 디자인하듯이 상상을 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어벨레이블한 툴이 뭐냐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툴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야 바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상력을 바탕으로, 아, 이건 뭐, 이거 했고, 인공지능 했고, 뭐 했고, 막 해갖고, 나왔어. 최신의 툴을 쓴 거야. 그래서 믿어도 돼. 이렇게 막 강압당하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제 후배들도 그렇게 하는 애들 몇명 있어요. 한국에 교수회에서 들어가 있는데 걔는 전공이 이거야. 근데 자기는 뭐 갖고 쓴대. 나는 그 쓰는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저거 저렇게 하면 안될 텐데. 근데 어쨌든 해석해. 막 읽어. 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 왜?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과정들을 놓고 보면은 그게 아닌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제가 다른 쪽에 스타트업을, 그냥 건축 아닙니다. 다른 쪽 스타트업을 해서 자기가 쓴그 박사 논문이 있어요. 이 친구는 그 이제 아예 달라. 도메인이. 이름을 얘기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박사 논문을 제가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리그레션을 계속 썼단 말이에요, 리그레션을. 근데 리그레션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와, 너무 부끄럽다. 근데 그게 통과가 됐어요, 논문이. 자꾸 나는 하다가 계속 이거 아닌 것 같고 잠깐 말이 뜨는 것 같아, 벙벙벙해서 이제 시차도 달라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분은 되게 유연했어요.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거를 되게 빠르게 수용하고, 왜냐면은 자기 박사 논문도 하나의 어떤 자기 과정이니까.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 저도 있겠죠. 그런 실수가. 저라도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눈을 떠야 되는 건 뭐냐면, 디자이너들이 눈을 떠야 되는 거는, 저는 그 형이 예전에 이제 채널에서 얘기해줬던데, 그 말에 좀 동의합니다. 과거의 디자이너들, 건축가들은 사실은 장인이었어. 모든 부분에서 다 다룰 줄 알고 경험해서 그것들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수 없는 부분들을 엔지니어링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이제 스탠들라이즈가 되면서 모든 부분들이 그냥 다 정규화돼 버렸어요. 다 노멀라이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러니가 생긴 거죠. 오히려 건축가가 더 일해야 되는데 더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게 아니라 과거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기회가 열려서 그 부분을 더 정교하게 컨트롤을 함으로써 디자이너들이 어떤 21세기에 누릴 수 있는 그 타이밍에서만 가질 수 있는 이제 창의적인 공간들이 확보가 된다. 저는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패브리케이션을 만들고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있죠.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센스다. 그것들을 이해해놓고 나머지 것들을 보면은 아주 그냥 술술술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다. 슬슬 풀리, 저도 슬슬 풀렸으면 슬슬 좋겠네요. 풀립니다. 네. 슬슬 풀려요. 그래서 어떻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질문. 그렇게 이제 드렸었고, 그런 부분을 답을 주셨는데, 맞아요. 그라스호퍼를 써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마야를 써서 어떤 우리가 모델링하기 힘든 부분을 만드는 거 컴퓨테이션 디자인 맞습니다. 근데 그걸로만 보지 말라는 거지. 그 이센스는 데이터고 데이터를 쿠킹하기 위한 도구고 그것들을 갖고 그라스호퍼도 쓸 수도 있고요. 어떤 패브리케이션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되게 그전에 못했던 부분들을 할수 있다. 그러면 이제 도구에 대한 질문도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친구가 저한테 줄 질문은 없어요? 아, 사실 저는 그, 지금 계약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되게 디테일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냥 계약하고 그, 있는? 아, 계획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그거는 그냥 다음에 따로 질문 드리는 게 네, 나을까요? 다음에 따로 질문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약간 퍼블릭클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레벨까지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되게 저, 뭉뚱거려가지고. 필요할 수 있으려나? 어떤 부류의 질문이었는데, 그 주제가? 아, 그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 다음 전시를 구상하고 있는 게그 뉴욕시 데이터 가지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매핑하는 거를 해보고 싶은데 그거를 저는 코딩을 잘할줄 모르고 그 근데 직접 해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걸 하려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오케이. 학습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공부를 하면 스스로 직접 할수 있을지, 막 이게 몇 년의 아, 학습을 그 정도는 요구하는 아니죠. 건지 그런 게좀 궁금해. 일단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리해서 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친구가 넘어야 되는 허들은 뭐냐면 코딩을 해야 돼요. 저 코딩을 조금은 할줄 알아요. 사실 제가 엄청 어렸을 때 알고다 학부 1학년 때 코딩을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만뒀는데 그래서 살짝은 할줄 그러면 좀더 이해도가 높을 거예요.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GW 베이직을 배웠거든요. 알아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아직도 기억하고 아니, 계시더라고요. 뭐가 기억이 나냐면 그거 기억나요. 이런 게임 만들었어요. 숫자 1번으로 했어요. 그럼 질문 나면 2번으로 막 이런 식의 약간 텍스트로 뭐 삼국지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게임을 만들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그냥 다 if, else, go to 문만 다 발라가지고서 막 코딩을 했었는데 그 아까 얘기했잖아. 코딩은 쓰는 게 아니라니까. 뭐냐면은 문제 해결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컴퓨테이션 사고기 때문에 그때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건축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일단은 코딩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제가 돌직구를 하나 빡 던져드리면은, 하셔서 유리할 수는 있는데 더 하셔야 돼요, 일단은. 아, 코딩 공부를 예, 일단. 코딩이 된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또 재밌는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누가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 어디 누구의 뭘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디 되게 가려서 얘기해서, 이 그분 얘기할 때 그분은 코딩을 못 하신다고 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듣고 계신 분이. 어? 작업물 코딩 하셨는데? 아, 그래. 그건 코딩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코딩이 아니라는 거지. 말장난일 수 있는데, 제가
제가 이 사람은 코딩은 하네나 안 하네의 기준은 뭐냐면은 좀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여기 왔어요. 친구 작업을 볼 거예요. 친구 나한테 말로 설명해 주겠죠. 아니면 이메일로 하면 이메일로 글로 써주겠죠. 똑같아요. 나 컴퓨터예요. 그럼 나한테 뭘 줘야 돼요? 인스트럭션을 던져야 돼요. 그럼 그 코딩을 짜야 돼요.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기술하고자 하는 문제를 컴퓨터한테 설명해 줄수 있는 능력이냐. 그게 그건 코딩할 수 있는 없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거기까지만 실력을 올려놓으면은 그 뒤에 문제가 없어요. 소프트웨어 발달되든 새로운 랭귀지가 나와도 그냥 거기에 신택스에 맞춰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영어를 쉽게 배웠냐? 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영어를 쉽게 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를 쉽게 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제 되게 유명하신 영어 강사가 아닌 형이에요. 옛날 춤췄을 때 같이 만났던 형인데 그 형이 EBS로도 되게 유명한 강사였고 지금은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영어 교재에 관련된 것들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저도 약간 이렇게 제 시크릿 프로젝트 하나 설명해 드리면 저는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작업을 지금 한 5년, 10년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디어만 계속 준비를 하고 그거에 대한 파생품으로 여러분들 이런 컨텐츠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냥 딱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몇년 전부터 고민을 하면서 초등학교 때 얘기하면 길어질 수 있겠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해서 끝냈으니까 초등학교. 말씀을 드리면은 초등학교 때 영어, 수학, 과학 배우잖아요. 왜 디자인을 안 배우냐는 거야. 왜 코딩을 안 배우냐는 거야. 왜 수학을 문제풀이로 배우냐는 거야. 이거 다 결국 하나의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고 창의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걸 초중고 과정에서 이제 반드시 이센셜로 만드는 게 목표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형이랑 얘기를 하면서도 이 형은 영어 박사예요. 책도 되게 많이 냈고, EBS 강의 적었고. 그러니까 영어는 어떻게 보면은 대화하고 하는 거니까 영어식 사고가 되게 중요한 거고. 컴퓨테이션도 제가 그 분야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코딩이라는 거는 프로그래밍 짜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춥다라고 했을 때. 춥다의 정의가 뭐고. 그 레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글로 써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들을 겪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우리 질문으로 돌아오면 코딩을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쉬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제일 익숙한 툴에서 좀 시작하세요. 친구 무슨 툴 사용하세요? 다이노 제일 많이 쓰죠. 그러면 라이노 파이썬 공부하세요. 그러면은 일반 파이썬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재밌어. 왜? 피드백이 있잖아. 내가 뭔가 쳤어. 근데 CS 애들은 막 그냥 숫자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밀리세컨드 나오거든요. 얼마큼 빨리 끝냈는지. 그거 보고 걔네들은 막와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잖아. 여러분들은 화면에 뭔가 변해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그때 질문 술술 나온다 그랬잖아요. 답이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그 귀찮아가지고 유튜브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아, 이거 봐라, 이렇게 댓글 던져줘. 반복되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 제가 비디오도 만들어놨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그래서 제가 계속 아카이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질문들이 답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코딩을 공부하는데 라이노에서 공부해라. 왜? 익숙하니까. 그만의 즉슨 봐보세요. 이거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친구 어떻게 만들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장 쉬운 건 뭐야? 서클 하나 만들고 서클 두개 만들고 로프트 하고. 이거가 나온다는 이유는 뭐냐면 라이노의 랭귀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라이노의 생태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 그럼 그거를 그냥 코딩으로 치면 돼. 재밌잖아요. 그냥 아웃 오브 노웨어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내가 익숙하고 이미 알고 있는 프로시저를 코드화시키는 훈련을 많이 해보자. 아까 이거 우리 비디오 찍으려고 세팅할 때이 친구가 나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코딩 공부하고 싶은데 뭐 비디오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제가 이런 피드백은 제가 또 받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대화들을 통해 하고 제가 인스트럭션을 던져 드리거든요. 그 라이노 파이썬 그 강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따로 말씀드릴게요. 요거 보시고 요거 보시고 요거 보시고 이렇게 제가 가이드를 드려요. 저희 그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리고 제가 중간에 물어보거든요.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많이들 살아계시나요? 진짜 좀비처럼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난 잊고 있었는데 다 봤습니다. 한번더볼 겁니다.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성장입니다. 힘든 거뭐다 이해하는데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이 성장해야지. 저는 어쨌든 남이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거둘 뿐. 어쨌든 라이노를 통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코딩이 익숙해지고 디자인, 라이노로 디자인하신다고 하니까 라이노로 디자인할 수 있는 거의 99%, 99.99%는 다 코드화 시킬 수 있어요. 예. 그 지점에서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갖고 오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거는 뭐다? 코딩을 공부하는 걸로 가져가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전제는 뭐냐? 코딩에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하다라는 전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퀘션은 뭐냐면 결국 친구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걸쓸 거라는 거죠.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봤을 때.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조심하게,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특히 디자이너 백그라운드 갖고 계신 분들은. 왜냐면 제가 하도 이상한 것들 많이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트레디셔널한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이해가 돼야지 인공지능이 무엇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이 레벨 언더스탠딩이 생겨요. 이것 또한 이건 시간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는 좀. 그래서 프로그래밍 공부하면서 인공지능을 공부하는데 디자이너는 좀 조심스럽게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석에 관해서는.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올려드린 비디오가 있거든요. 그 건축 학회에 기고했던 글인데 그 서드 플레이스 어널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디자이너 관점에서 어떻게 모델링을 튜닝하고 어느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보고 어떤 질문들을 계속 던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가 들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 비디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공부할 때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수학 잘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아니, 못한다고 말씀. 수학은 버렸다. 근데 수학 하셔야 돼요. 수학을 하시는데 우리가 수능 풀때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뭘 공부하는 거냐면 원리를 위한 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수학 못해요. 저 진짜 수학 못해요. 제가 나중에 비디오 끄고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못하는지. 근데 수학을 못하는데 저는 그래픽스라든지 머신러닝이나 디자인할 때그 누구보다도 수학을 되게 재밌게 공부하고 있어요. 수학이 되게 상상력에 되게 도움 많은 도움이 돼요. 어쨌든 수학을 공부하면 좋고 수학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수학을 몰라도 요즘은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많은 좋은 프레임워크나 툴들이 나와가지고 그것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은 기존에 있는 모델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자꾸 이상한 것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막 이상한 거막 집어넣고 막와 인공지능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거 하지 말고 아 이게 이유가 다 있는데 해도 되긴 되는데 기존의 모델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가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게 슈퍼바이즈드랑 언슈퍼바이즈드로 많이 분류를 하죠.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도 있는데 또 다른 관점으로 뭐냐면은 리그레션 프로블럼이나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 있어요. 리그레션 프로블럼은 말 그대로 선을 하나 띡 그어놓고 얼만큼 가까이 갖다 붙이느냐에 대한 문제, 퀘스천인 거예요.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선을 딱 그어놓고 어떻게 선을 그어야지 두 개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냐에 대한 퀘스천인 거예요. 결국 이거거든요. 선을 긋고 이 차원에선 선일 수 있고 이 차원 이상 넘어가면 하이퍼 파라메터라 그래가지고 하이퍼 파라메터를 그으면서 이 공간 자체가 튀기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고민 안 해도 돼. 모델이 해주는 거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는 이 모델은 이런 거라 이런 문제를 푸는 거구나. 이 모델은 이런 문제를 푸는 거구나. 이거에 대한 이해가 일단 있어야 돼. 되게 기본적인 겁니다. 하루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하이 레벨로. 한국어 하실 수 있다고 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모델에 대한 이해를 했죠.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모델에 대한 이해는 어디에 연결되냐면은 이 모델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어떤 데이터를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퀘스천으로 되냐면 모델을 선택했으면 그 모델이 최적화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디자이너의 역량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똑같이 했잖아요. 이 퍼셉션 이거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고 봤을 경우에 기준을 정하고 메소돌로지를 성립을 하면서 이 메소돌로지가 얼만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자체를 연구한다고 얘기했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모델들은 이렇게 있고, 물론 이 모델들은 튀기 가능하지만, 모델들이 있고, 모델은 각자 영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린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현실 세계에 대한 문제, 아까 얘기한 뉴욕에 대한 어떤 문제라고 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리패러프라이징 해야 되냐면은, 이 모델들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으로 브릿지를 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 공간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이너리 컨디션이다.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 할수 있겠죠.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근데 이 공간에서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안락함을 느낀다던가, 아니면은 뭐 불안함을 느낀다던가, 그 정도를 느낀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리그레션 프로블럼이 맞을 수 있겠죠. 왜냐면 정도, 디그리를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을 할 때, 보세요. 이
제일 하이 레벨은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퍼셉션을 평가할 거냐는 게 인간적인 굉장히 하이 레벨입니다.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저 다르게 이해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네. 이해하고 있는 것 왜냐면 이제 그거보다도 듣기 싫은데 계속 얘기하면 좀 짜증 날 같아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하이 레벨이 있으면 이것들을 어떤 메소드로지를 할 거냐는 얘기했죠. 여러 개의 캔디데이트 있겠지. 그러면 이거는 이런 방식, 이건 이런 방식, 또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 또 프로세스 해가지고 놓고 하나의 어떤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거, 모델링을 하는 현상 모델링. 디자인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사이트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사이트에 대한 컨셉이 있을 거고, 어떤 뭐 건물의 특징이라든지, 어떤 이 디자인의 A부터 Z까지 장악할 만한 나만의 어떤 방법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부정하고 이것만 강조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옆에 붙어가지고 얼만큼 컴퓨테이션한지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분석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처럼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자체가 사실은 전략이고 환경이에요. 모델링을 한 거야. 다른 사이트에 정확하게 이 아이디어를 적용해갖고 다른 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거기 이센스가 뭐냐를 또 분석할 수도 있어요. 다 이런 게 가능한 게 뭐냐면 데이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높은 정밀도로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들은 그런 식으로 트랜지션하는 것들을 이해를 좀 하고 그것들이 어떤 모델이냐, 어떤 퀘스천에 답하는 모델이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딥러닝이나 뉴런넷이라든지 이런 블랙박스로 넘어가세요. 그것도 사실 모델링이 다돼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필요는 없고 그거는 CS와 애들이 어프로치가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휴먼 센터드 디자인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스트럭처 엔지니어가 달라붙겠죠. 그럼 스트럭처 엔지니어는 걔네들이 하는 작업은 뭐냐면 얼만큼 이게 이피션하냐는 거를 계산하겠죠. 네. 관점이 다른 거야. 똑같은 모델이 있으면은 이 모델을 최대한으로 피팅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모델의 특징들을 구현하고 개선하는 거는 CS 애들이 하는 거예요. 디자이너들이 못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구도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그리고 그걸 하는 애들이 그런 거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도구로 활용을 한단 말이죠. 도구로 활용을 할때 일반적인 것들은 이미 되게 well 세팅이 잘돼 있어요. API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전에도 전 비디오 보세요. 제가 그 건축학회에다가 기관 그 만들어 놓고 거기 보면 저기 링크도 다 달아놨거든요. 거기서도 보면은 태그리라든지 코드 위드 페이퍼인가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모델이 이미 다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 알죠. 이 모델이 어떤 문제를 푸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현실 문제랑 이거를 브릿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간에 문제를 어떻게 튜닝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봤죠.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요구하는 그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도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프로세스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이 모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모델이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트래커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 가능해지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제가 막, 뭐, 딥러닝이 블랙박스다, 블랙박스다 그러는데, 이건 트레이닝 되는 과정이 블랙박스인 거지,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같은 전문 영역에서는. 왜냐면 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게 나오는 게 맞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완전 이렇게, 뭐, 지금 GPT 채처럼 너무나 되게 브로드한 토픽을 다루는 게 아니고, 되게 스페시픽한 문제를 다루는 딥러닝이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만 봐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구구단이 제대로 알고리즘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알잖아요. 인풋 넣고 아웃풋 넣고 계산해보면 나와 똑같아요. 딥러닝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큰 바운더리 안에서는. 그렇게 활용하는 게 스텝이에요. 근데 이 모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런 게 있어서 막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를 집어넣고 막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와서 이 모델이 인간의 인투이션을 이해해서 이렇게 해석해도 되긴 되는데 이걸로 전부를 알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쪽으로 가는 거를 제가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코딩을 안 해봤어. 아까 얘기한 그 코딩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코딩에 대한 이해가 일단 없고 그냥 머신러닝을 하면서 머신러닝 사실 공부하다 보면 진짜 이게 학습 그 피팅 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의 그렇지 않은 제 말에 공감 안 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 그냥 다운 받아가지고 왜냐면 그 이그잼플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그제플 데이터들은 다 90%밖에 나와요. 그거 갖고 하면 막 뭐가 나와 보이지. 근데 진짜 현업에다 적용하고 하면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덕트화 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들을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편하게 쓰세요.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아끼는 차원으로 계속 네.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약간 뭐 있어서 잠깐 비디오를 끊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사실 이 모양 저 모양 뭐다 어쨌든 활용해도 되죠. 뭐 저도 굳이 뭐 이렇게 까칠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활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고 계속 이런 좌충우돌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니까 도구들이. 근데 저는 이제 다만 요즘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려지는 그러니까 그 플로우들 있잖아요. 요즘 디지털 트윈 얘기하나요? 요즘 뭐 VR 뭐 이런 얘기하나요? 쏙 들어갔잖아요. 10년도 옛날만큼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멋있는. 이렇게 유행 타는 데서 매스미디어에서 되게 자극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그것들이 막 디자인이랑 연결돼가지고 막안 되는 어떤 것들을 계속 무슨 메타버스, NFT 이런 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관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갖고 말씀드리는 관점인 거지 그렇게 사용하는 게뭐 잘못됐다 안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차원인 거지 오해 없으시죠? 아, 네. 아, 그래도. 저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라서 좀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그렇게 해서 요약을 하면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야? 이제 모델들을 공부를 하고 모델 공부한다는 건 인풋과 아웃풋 같은 특징들 그다음에 그 같은 클래시피케이션도 그게 그 컬럼마다 인디펜던하냐 디펜던하냐에 따라서 모델들이 달라요 쓰는 모델들이 그리고 이걸 프로젝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모델을 이해하고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이 디자인 프로블럼을 풀기 위한 그 문제를 패러프라이징하고 모델을 선택을 하고 이 모델들의 최적화될 수 있는 데이터세트를 혹은 이 문제를 가장 설명 잘하는 데이터세트겠죠. 이거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 디자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디자이너만이 할수 있는 인공지능과 같이 할수 있는 아트든 작업이든 뭐 whatever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아이디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끝.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뭐 도구에 대한 질문 넘어가고 이제 한두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약간 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제 다혜 학생, 다혜 친구가 인생을 사시면서 목표들을 이루어가면서 이제 쭉또 하나의 어떤 그 목표에 지금 계획 안에 계신 거죠. 이 친구의 생각을 나눔으로써 이걸 듣는 학생분들도 동기부여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정보를 또 쉐어할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을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질문으로서 앞으로의 이제 계획과 목표 같은 것들, 뭐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 계획이 있어야 돼. 그 계획들에 대해서, 아, 저 친구는 저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나라면은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아, 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런 차원을 위해서, 계획을 여쭤봅니다. 화학반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저는 일단 지금 공부하면서는 가능한 원래 그 제가 생각했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도 제가 완전 반대에 있다고 생각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거를 많이 시도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는 거? 그게 지금 앞으로 1년 반 동안의 계획인 것 그리고 미국 넘어오면서 물론 바뀝니다. 큰 그래도 초기 계획 같은 것들은 있었나요? 아, 나는 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생각이 많았을 텐데, 뭐, 공부를 마치고 뭘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건축가가 된다든지, 뭐. 저그 되게 그 남주님이랑 다른 것 같은 게 저는 완전 그 계획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엄청 계획을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않습니다. 그러나요? 근데 저는 그제 주변 친구들도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을 정도로 좀 계획을 안 하는 편이어서, 신기하다. 네, 그, 그 와중에 계획을 엄청 하는데 그 계획의 데피니션이 다른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엄청 장기적인 계획은 잘안 하는 편인 것 같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그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것도 전혀 계획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졸업하고
1년만 그냥 마음껏 하고 싶은 거 시도해봐야겠다 하다가 그게 2년이 되고 3년이 됐던 건데, 지금도 그냥 그더 다양한 거를 배우면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2년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사실 뭐 미국 올줄 알았나요? 저도 몰랐고, 네. 저도 그냥 그 매일매일 살다 보니까,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온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그 계획은 그건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오든 간에 열심히 최대한 다이나믹하게, 네. 친구도 지금 보면 뭐 꿈이 있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 경험을 하고, 뭐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것도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계획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의 계획 그렇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되게 유용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은 요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요즘 나누는 것 같아요. 뭐 읽는 책이 뭐냐면 맨날 전문가들만 만나니까 뻔한 얘기 하는데 약간 다른 관점으로 친구는 어떻게 좀 그런 습관들 좋은 것들이 있나요? 뭐 스케치를 많이 한다고 아니면 무슨 뭐 예전에 저희 인터뷰 채널 했을 땐 그런 것도 물어봤는데 아이폰 게임 막 이런 거 아이폰에 지금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재밌는 되게 유용한 앱세 개만 조금 이야기해줘라 막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추천하는 앱이나 뭐 이런 어떤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습관,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 뭐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인데 첫 번째로 그것부터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취미 생활 같은 거 따로 있나요? 뭐 디자인에 연결돼 뭐 스트레스를 푸는? 저는 취미생활, 한국에 있을 때는 도자기 만드는 거를 좀 시도했었는데, 제가 그냥 만들고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하버드에서는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도자기 관련 수업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학과 과정이 아니라 그냥 별도로 있는 수업 중에 도자기랑 여러 가지 춤 수업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GS대에서 하는 거야? 하버드 GS. 전체에서 하는 그 중에 도자기 수업을 들어보려고 해요. 여기 와서는 한참 못했었거든요. 그런 거 좋네요. 그게 약간 물레가 돌아가면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생각없이. 생각이 없어지는 그럴 수 그런. 있겠다. 그러면 약간 좀 추천해주고 싶은 책 같은 건 있나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좀 약간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 아니면은 이런 거 나누면 좋겠다. 이런 책들 읽었던. 최근에 읽은 것 중에 이번에 이 채널이랑 되게 연관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잠깐만 제가 네. 찾아볼게요. 네, 김승석 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런 책입니다. 네? 아픔이 길이 되려면 그뭐 소설이에요? 뭐예요? 아니에요. 데이터 관련된 책이 맞고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 네. 되게 컴퓨터 책,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책 같지 않게 굉장히 인문학적인 제목이에요. 네, 공중보건학자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그쪽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거를 위주로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학교에서 돌봄 공간에 관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돌봄이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게 보건에 관련된 입장인데,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돌봄 공간은 보건뿐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학교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서로서로 뭔가 힘들 때 여기 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공간도 돌봄 공간이 될수 그쵸.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넓은 의미로 돌봄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거랑 관련된 책 그리고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링크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추천할 앱 같은 거 있으세요? 추천할 네. 앱은 내가 쓰는 것 중에 게임도 괜찮고. 혹시 리비 아시나요? 몰라요. 리비가 저도 최근에 추천을 받아서 깔았는데 리비.
미국에 있는 도서관들에 가입이 돼 있으면은 그 리비를 깔아서 그 도서관에 로그인, 각각의 도서관에 로그인을 할수 있는데 그 로그인을 하면은 전자책을 빌려서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와, 이건 진짜 꿀팁이네. 네. 네. 근데 한국은 아니, 미국에만. 그래서 그 미국에 도서관 계정이 있어야 되긴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저는 그 여러 가지 전자책 도서관에서 전자책 빌릴 수 있는 사이트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썼었는데 한국에도 어플리케이션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 이렇게 국립도서관이든 어느 도서관이든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전자책을 볼수 있는 앱, 네, 그렇죠?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전자책이니까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저도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11년, 10년 더 있었네. 보면 이사하다 보면 책이 진짜 애진광재야. 또 무거워, 되게 무겁고 또안또 하다 보면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저도 있으면 피지컬 것보다 디지털 도구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이 컨텍스트로 더뭐또 이야기 나눌 게 있나요? 형 얘기가? 빨리 오케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약간 받으러 왔어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약간 잡담, 제일 가벼운 어떤 그런 포인트로 한 거거든요. 되게 가볍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 생각엔 거의 마무리. 예. 네. 아, 정말로, 지금 우리 얼마큼 한 거야? 한 2시간 반? 2시간 반? 조금 2시간 반 반. 정도? 보통 인터뷰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2부로 나눠서 했던 것 같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뭔가, 비디오 끝나고 나서, 배울 수 있게 있나.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어떤 분이 하시는데 되게 유명한 강사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 요약해서 말하면은 이 사람이 좋냐, 좋은 사람이냐,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 그 만나러 가는 마음을 보지 말고 만난 다음에 마음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를 들냐면은 콜라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 우리 몸에는 좋진 않지만 내가 막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는 것들은 처음엔 좋은데 그 후회가 안 좋을 수 있다.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헤어지고 나서도 기분이 좋고 생각이 나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만나야 되는데 헤어진 다음에 괜히 좀 뭔가 기분이 좀안 좋고 좀 약간 디스커리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지양해라. 이제 그분의 표현이었는데 그런 겁니다. 저도 비디오를 딱 시간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 2시간을 통해서 봤는데 별로 좀 가져가는 게 없으면 안 되니까 어떤 이야기가 좀더 도움이 될까? 그런 질문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포인트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위치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한 명의 이제 그 인생이 그 대학교부터 건축을 전공해서 지금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도, 아무래도 졸업한 후의 입장에서 좀 학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한 명이 이제 인생의 한 절반 정도를 같이 들으셨는데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리플렉트 해보고 거기서 뭔가 에너지를 추진력을 얻어가지고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 이런 거를 너무 잘 못해가지고 마지막 그래도 이렇게 쭉 봐주신 분들에게 마지막 그냥 이야기를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뭐 이메일이든 아니면 좀 이렇게 그렇다고 완전 오픈하는 건 그렇고 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카카오톡 세컨 계정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컨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